작은 나라는 스페인 밑에 있어요. 삼촌, 내가 질문할게요. 삼촌, 내가 야, 저 방에 질문... 감독님 많이 안 들어가겠는데? 네. 러시아 수도는 뭐예요? 아. 모스크바? 정답. 아, 정답이네. 캐나다 수도는 뭐게? 밴쿠버? 네? 모르겠는데? 오토와예요. 토론토 아니었어요? 미국 수도는 뭐게요? 뉴욕. 워싱턴? 네, 정답. 그린랜드 수도는 뭐예요? 그린랜드 수도가 어디예요? 누쿠. 야, 쉽지 않은 노르웨이 수도는 뭐게요? 모르겠어. 오스로. 와. 중국 수도는 뭐게? 중국 수도는 뭐게? 아, 바짱 꼈어요. 아, 못 맞히니까 이제 쉬운 거로. 설마 이것도 모르겠어? 하고 베이지. 맛있게 냄새 난다. 하도 못 맞추니까 그냥 나왔다. 아빠? 응? 아빠? 응? 네온. 뭐예요 갑자기? 어머. 네온. 노아신. 어? 월량 대표 아저씨? 저 노래를 부르는 거라고요? 주민으로 부르는 거예요? 네, 드라마에서 불렀던 노래였는데 이걸 알더라고요. 아, 드라마를 보고. 야, 상 받을 만하네. 와, 어떻게 다 알지? 아, 귀여워. 아니, 이거를 어떻게 끝까지 다 외우냐? 진짜 똑똑한가 보다. 잘한다. 내 주신 내 주인. 녹여 자기 아빠 마음을 훔치네. 어이구. 아빠, 응. 너무 많이 치는 것 같은데? 응. 끓고 있어? 응. 오, 어디 보자. 와. 우와. 우와. 이야. 양고기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각종 한약재를 집어넣고, 밥뿌리도 냄새 제거에 아쉬워가 피한 줌. 양파 껍질. 잡내 제거에 있는 그렇지. 양파 껍질. 잡내 제거 보물 투하. 된장 많은 게 없네가. 된장. 이게 된장이야. 야, 근데 벌써부터 냄새가 너무 좋은데? 진짜 된장 좋은 식재료. 한방 쌓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네. 와. 아, 냄새 좋아. 여기 있으니까 진짜. 건강해지는 느낌이 확 드네. 열기가 장난이 아닌데. 열기가 장난이 아닌데. 양고기를 깨끗하게 씻어줄까? 야, 양고기를 저렇게 집에서 막. 우리가 좀, 저 정도는 겁먹는 식재료잖아. 아, 그럼요. 양고기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아, 진짜. 와. 야. 야, 위에 기름 뜨는 거 봐. 와. 와, 진짜 너무 맛있겠다. 양다리가 가격이 얼마 안 비싸요. 그래요? 얼마 정도예요? 한 2, 3만 원. 어? 그래요? 어, 괜찮네. 네. 그리고 육질이 진짜 다른 고기에서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맛있어요. 오. 어,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먹었어. 와, 비린내 하나도 안 나네요. 훅 삶았더니 고기가 너무 연하고 부드러워서 어린아이나 어른들이 먹기에도 좋을 것 같고. 육개장에 소고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원기 회복에는 양고기입니다. 김제 원기 회복. 옛날에 세종대왕이 그 기력이 딸렸을 때 어이가 양고기를 먹였었어요. 육개장에 양념장을 투하 버무려줍니다. 이젠 고사리를 넣어주고. 이야.
깻잎, 대망의 고기를. 아, 예술이다 진짜. 그러면 요리는 완성. 자. 아이고 맛있겠다. 아, 저거 맛있겠다. 어저께 그럼 만들어놨던 파프리카 물김치를 한번. 파프리카 물김치. 아. 지금 만드는 건 파프리카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파프리카 자체에 대한 식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름하여 파프리카 원데이 물김치. 원데이? 아, 원데이. 하루 만에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원데이 물김치. 이제 원데이. 붉은색 파프리카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활성산소를 억제해주기 때문에 항암 효과가 가장 먼저 높고요. 노란색 파프리카는 피라진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이 있으니까 내가 좀 혈관이 약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노란색 파프리카를 많이 드시면 튼튼해질 수 있겠습니다. 주황색 파프리카는 다른 파프리카에 비해서 비타민C가 굉장히 많고 진짜 카로틴이 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백 효과에도 굉장히 좋고요. 비누, 팩으로도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아, 역시 진짜 생로병사 전문가 나와요. 우리는 3등. 이렇게 무심하게 쓰래 또 식감이 좋거든요. 무심하게. 맞아요. 네, 무심하게. 오이하고 무에는 소금을 2T 30분간 담아주고 양배추. 야, 진짜. 와. 식초. 양배추, 파프리카 다 식감 좋지. 15분. 가여서 양배추. 양념장. 양파와 마늘을 간 물김치. 이 물김치에 감자 삶은 물을 넣게 되면 감자를 넣는다고요? 네, 감자를 넣게 되면 감자에 갖고 있는 유산균의 먹이가 돼서 훨씬 더 맛이 풍부해지고요. 네. 어, 유산균 먹이까지 챙기네. 유산균이 가득한 김제 원데이 파프리카 물김치를 드실 수 있습니다. 아, 갈아서. 아. 삶은 감자를 저렇게 갈아서. 소를 써서 넣는 게 아니고 감자를 저렇게. 야, 맛있겠다. 시원하게 넣어주시고. 파를 넣어주시고. 괜찮은데? 이쁘잖아. 아유, 맛있겠다, 이거. 설탕 대신 오미자청을 넣어주세요. 오미자청을. 저 오미자를 엄청 좋아해요. 또 이 물김치의 또 색감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오미자가 다른 것보다도 정력에 이렇게. 그렇게 좋다고. 네. 오미자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단맛을 또 확 살려주니까. 상큼하지. 생각하듯이 다 먹고 싶지만. 네. 그리고 멸치액젓을. 멸치액젓? 이야, 진짜. 마지막 국물 맛 한번 보겠습니다. 후르츠 칵테일 느낌 좀 있는. 그러니까. 오. 진짜 맛있겠다. 딱 좋아요. 그 깊이는 뭐라지? 저거 한 통 집에 있나요? 먹어보고 싶다. 먹어보고 싶어. 소면 넣어서 말아놓고 싶고 막 그래요. 요원 씨 집에 가서 먹고 싶어. 아, 이거 언제든지 오세요. 아. 이제 원데이 파프리카 물김치. 아, 시원하다. 야, 이거는 우리 주부님들은 난리 났겠는데, 배우시겠는데? 네. 이건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물김치.